장부장님. 네. 갑자기 편집하다 말고 어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급히 갈 데가 있어요. 어디요? 여주 시내 탐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주가 시골인 줄 아는 분들을 위해서 시골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좋은 데 알아놨어요. 좋은 데? 어디요? 따라와 보면 알아요. 따라와 보면? 응. 이제 느낌 이상한데? 근데 비밀! 어디 가는지 비밀. 지금 저희 오후 4시가 다 돼가거든요? 네. 밥은 언제 먹어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것이라서 이렇게 급히 가는 거잖아요. 따라만 와요. 뭐 맛집 가자고 그러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가봅시다. 여기 뭔데? 오, 오 들어갑시다. 찜닭. 오 맛있겠다 찜닭. 푸시. 여기 오. 오. 내가 왜 이렇게 못한 거야? 여기 왜 오신 건데요? 보면 몰라요. 밀키트 있잖아요. 밥하기 싫어서 온 거구나?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고 밥하기 싫어서 왔네. 아니 근데 오빠 이거 되게 맛있어. 오빠 좋아하는 거 있어. 제육볶음 좋아하잖아. 3인분에 1900원이네. 그리고 이거 봐 사돌버섯 된장찌개. 오빠 좋아하는 거. 그리고 아니 내 핑계 대지 말고요. 빨리 냉모밀도 오빠 좋아하는 거 빨리. 와 이거는 이거는 세종에서도 못 봤던 건데. 나도 TV에서 생겼다는 거 봤는데. 나 안진짜 먹고 싶어. 와 이런 거 진짜 편하게 되어있네. 한번 꺼내봐요. 사갑시다. 하나 사갑시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안 넣읍시다. 3인분 이거 살 거야? 이거. 아니 근데 귀촌했으면 집에서 밥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맛있다 하잖아. 한번 먹어는 봐야지 우리가. 시청자님들한테 소개해주려고. 그렇지. 다시님들한테 내가 소개해주고 이런 것도 일단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마음도 몰라요. 너무하네. 밥 안 하고 싶은 건 아니죠? 아니 아니죠? 나 밥 엄청 잘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빨리 이제 계산해 봅시다. 갑시다. 어떻게 계산하는 건데요? 이거 보자. 바코드 스캐너. 이건 거 같은데? 바코드 스캐너래. 이거. 빨리 해봐요. 그러니까 해봐요. 어? 잘 찍혀? 결제. 오 맞네 이거 찍혔다. 잠깐만. 그리고 오케이. 해봐요. 해봐요. 이해원아 시에서 지불시다. 이해원아 뭐 신용카드만 누르면 이거 누르면 돼. 이거 넣으면 돼. 오. 갑시다. 양념 어묵도 있네. 안녕하세요. 네, 양념 이거 어묵 어떻게 해요? 색이 2,000원이고요. 양념은요? 이것도 똑같네. 똑같아? 전부 다 똑같아요. 어묵 먹자. 여기 간장이네. 네, 뿌려 드시는 거예요. 요새 이렇게 나오는구나. 위생 이런 것 때문에 요새 민감하잖아. 요새 간장 같이 찍어 먹는 거 주면 손님들 다 도망간다. 저희도 그래서 바꿨어요. 네, 맞아요. 맛있어. 날씨가 너무 좋아. 미쳤어. 요리를 시작하지. 요리를 시작하지. 있다. 보자. 그냥 담기 끓이기 완성 끝이네. 그렇죠. 그게 밀키트니까. 오, 와. 나도 처음 봤네 이거. 김정. 와, 야채가 다 담겨 있구나. 이봐. 와. 야, 야채가 미리 다. 나 냉동인 줄 알았더니 야채가 냉동이 아니네. 신선도 하네. 장면 빼고 다 담으면 된다고 돼 있어. 야채가 냉동이 아니야. 다 들어 있어. 와, 고구마 봐. 감자다. 야, 생각보다 괜찮다. 베트남 고추. 그러네. 봉고추. 오, 닭은 신선 그거 그냥 그대로야. 그대로네. 보자. 이렇게 절단육으로. 괜찮네. 일단 야채도 다 위에 얹고. 야채도 다 넣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나 몰래 밀키트 광고 들어왔어요? 광고 아니야? 광고 아니야 혹시? 이거
광고 아니야. 아, 근데 너무 달신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아니 나 몰래 다른 돈 챙기고 있나 싶어. 아니 왜 이렇게 자세하게 찍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아니 달신님들 한 번도 안 해봤을 테니까 내가 좀 똑같이 해보라고 한번 자세하게 촬영을 해볼 필요가 있어. 깨우다 물이 얼마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물 이렇게 넣고 당면 빼고는 싹 다 넣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면만 빼고 다 넣을 거면 당면을 따로 넣어도 되지 맞지? 이건 좀 불편하긴 하다. 나중에 항의하세요. 그래 이거는 내가 항의를 본사에 해야겠어요. 요새 근데 패키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러게 진짜. 이게 가격이 얼마 였지 아까? 14,900원. 아, 3인분. 근데 닭 한 마리가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죠? 그렇지. 닭 한 마리 다 들어가 있고 14,900원이면 괜찮은 거 같은데? 이게 키로수가 아까 보니까 1,150g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10호 닭 이상인데? 그렇지. 그죠? 우리가 또 해서라도 우리가 또 닭집을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죠? 당면 빼고 이제 야채 다 넣고 이렇게 소스 넣고 그냥 다 때려 붓고 소스까지 넣고 그치. 그냥 끓이면 돼. 끓이다가 당면은 끝이네. 오케이. 소스가 짜그면 맛이 없을 거여서 짜야 돼. 근데 이거 베트남 건고추 들어있는 거는 되게 좋은 거 같아. 왜냐면 건고추가 진짜 맛을 내주는데. 우리는 건고추 일부러 사다 놓고 넣다 넣었을 때. 나 밀키트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난 다 냉동이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신선 야채네. 이거는 혼자 사는 사람들 요리 안 해 먹는 사람들 해 먹으면 진짜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끓이면 끝이죠. 그럴듯하게 보여. 그러니까 집에서 한 거 비슷해 보이지. 어때? 괜찮아 생각보다? 간 다 뱉는데? 이게 그러면 고기가 밑간에 돼 있는 고기인가 보네. 그러니까. 안 그러면 간이 이렇게 뱉을 수가 없거든. 보통 설탕이나 소금으로 밑간을 해놓고 양념을 해야지 간이 잘 되잖아. 그죠? 괜찮네. 아, 일단 잡내도 안 나. 괜찮네. 괜찮은 것 같아. 14,900원이면. 손님 왔을 때 그러네. 손님 왔을 때 좋네요. 솔직히 손님 온다고 하면 저희가 우리가 찜닭을 하면 솔직히 야채하고 다 살려고 하면 솔직히 남는 게 반이거든요. 특히 야채 같은 거. 야채도 남는 게 반이고 손도 엄청 많이 그러니까 가고. 근데 이거 진짜 괜찮네. 그러니까 와 앞으로 찜닭은 무조건 이걸로. 그거 아까 제육볶음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랑 손님용을 다 거기서. 아니 근데 이 채널 저기 다 식구들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다 오픈해버리면. 아니야 손님 집들이 할 때는 식구들 올 때는 내가 정성 가득으로 음식을 할 거지. 진짜? 이건 그냥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비주얼. 장모님 보고 계시죠? 이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기면 사온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생기면 사온 거예요. 직접 해줄게 걱정 마. 사온 거예요. 사온 거. 자 그러면 자 이제 밥 먹읍시다. 먹읍시다. 야 메뉴가 근데 너무 단촐한 거 아닌가? 자 먹읍시다. 시청자분들한테 네, 식사 많이 하시라고. 맛있게 하세요. 이거 네. 강추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네. 저희 이거 첫 끼입니다 지금. 6시가 다 돼가는데 보이시죠? 약간 어둑어둑한 거. 약간 오빠 보여요. 6시가 다 돼서 첫 끼라고 한 거는 오해하잖아. 네. 달신님들이 뭘 오해하는데. 아니 요새 1일 1식이 유행이라고 해서 그게 유행이 아니고 그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무조건 하루에 한 끼만 드실 거죠? 맛집 투어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이제. 서울 맛집 투어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맛집 투어는 달신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해줘야지.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일단 나중에 그럼 댓글 반응 보고 공부 진짜 궁금해하시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하는 걸로. 궁금해하실 거죠? 네. 자 그러면 안녕.